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크래프톤의 신작 디펜스 게임 디펜스 더비라는 게임이고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덱을 구성을 해서 경매를 통해 이제 유닛을 사오고 이제 유저들과 경쟁하는 실시간 전략 디펜스 게임인데요. 일단 게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닉네임 타요사, 이제 야수덱을 활용하고요. 저는 자 이러면 이긴 거야.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도둑질하고 치명타의 피해를 입히면 10.4% 확률로 더비칩을 획득을 하는데, 더비칩 같은 경우는 이 게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또 시너지가 뭐가 있냐,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야수 시너지는 이제 근처에 있을 때 공격력이 증가를 하고, 여기 이제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렬로 이어졌을 때 이제 공격력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 꾹 눌러보면 또 나오지만, 자 늑대 광전사 보통 이제 처음에 한 9원 정도로 맛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11원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눈치싸움이죠, 눈치싸움. 그쵸, 여기서 이제 14원으로 가져갔는데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 같은 야수가 보통 제가 경쟁자인데 처음에 돈을 저렇게 많이 쓰면 제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해서 내가 그걸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돈을 두 번째로 많이 걸면 2원을 줘요. 자, 매머드 본보 얘는 가져와야 돼요. 아마 얘가 10원 걸었을 거예요, 지금. 그럼 11원 걸겠습니다. 12원 겁시다. 11원 걸 걸 그랬네요, 이거는. 10원을 걸 걸 그랬다, 차라리. 제 돈을 말려죽이게. 그 다음 스킬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쓸 이유는 없긴 한데 그 정 유닛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제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자, 이러면 1대1인데 얘는 가져와야 돼. 얘는 구원해 가져올게요. 아니 같이 거지 되자. 8원이 맞을 것 같아. 후회도 늦었어. 자 이렇게 똑같은 유닛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2성이 됩니다. 까비 해치웠나? 아 드디어. 자 이렇게 하면 1등이다. 어때요? 1등 하기 쉽죠?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되죠? 네. 네.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진심을 알... 아 오케이. 누구야 맞지. 진짜 무슨 아 장난하나? 내 왜 이렇게 세냐 벌써? 어. 아니죠. 어, 근데 벌써 못 막은 애송이들이 있네요? 한번 봐준 거죠 얘 얘 얘. 한번 봐준 거죠 얘 얘. 아 잠깐만. 안돼. 아 마법고양이 안 쓰는 건데. 아 별로 필요 없는 건데. 저는 7원 걸었습니다. 7원. 저는 5원 걸었어요. 아, 나 별로 안 쓰는 건데. 아 별로 안 쓰는 건데. 오, 오케이 이제. 아, 아니 제 짐승인데 이거 견제했어야지. 이 양반들아 뭐해. 스카우팅 2등. 아 왜 거짓말 쳤어. 왜요. 스카우팅 2등 아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제를 안 해. 제 짐승 타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방송이긴 하지만 저 이거 그냥 무자비하게 1등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어차피 뭐 실력 게임이니까요. 오 잠깐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궁수 진짜 안 쓰는 건데 나는. 진짜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왜 이렇게 나오지? 저는 5원 걸었습니다. 5원. 나 그냥 7원 걸었다. 와 뭐야 18원 뭐야 이 말이. 아니 이 말이 뭐야? 아 나 지금 마음이 급해. 나 마음이 급해. 아니 이만희 씨. 아니 뭐 돈 많아요? 아니 타요 믹서기 아니라 게임 믹서기인데요 죄송한데. 2등 좋아요. 2등 좋아요. 아 나 그게 아니라 내 피마가 지금. 다들 눈이 빨라지면서 타요 믹서기 잠깐만. 가나요? 아 타요도 비상? 오케이 일단 버텼고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잠깐만. 와 미노타우루스 이거. 와 진짜 필요 없는 거네. 진짜 필요 없는 건데. 아 저 사야 돼요. 저 진짜 필요해요. 여기서 좀 빡셀 수도 있겠는데. 아 이게 필살기가 별로 어울리지가 않네. 대박! 슛! 아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오빠. 연습. 잠깐만. 잠깐만 뭐죠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죠? 어 연습 게임 아닌가요? 아 연습 게임 한번 한 거잖아요 모여서. 와 잠깐만 타요
아니 애들이 뭐 다 짐승적인 애들만 있어. 개쎄 보이네. 저는 야수니까요. 가요야. 아 근데 이거 나 불리하다 이거. 인간이 세 명이라 인간 두 명이 똥만 싸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 하는 연습이야. 너무 막 과몰입할 필요 없어. 이판은 괜찮아긴. 한 번만 되면은 가는데. 죽어, 죽어. 아 제발. 죽어. 죽어. 와. 와 이걸 살려. 무빙컨 했죠. 아 드디어 내 거 나왔다. 얼마 거실 거죠? 나 2원. 우리 나 할 거 아니야. 2원 걸어겠다. 2원. 안 통하지 이 양반아. 오. 아, 그걸 해야겠구나. 아 근데 경미 잘하는데? 필살기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경민 오빠 필살기. 필살기. 야. 와. 어, 진짜 경민 잘하는데? 하여 내가 담궜어 이경민. 저 사람 필살기도 없어 이제. 지금이야. 잘했어. 아 그렇게 이 게임을 잘해? 오. 아 이경민 잠깐만. 죽어 이 양반아. 이걸 살아? 아 근데 너 멤버만 나면 끝난다 너는. 아 이경민 잘하네. 아 존나 웃기다. 이게 마법사 쪽이 센 거냐? 쓰는 건데. 이걸 7원 주고 사? 진짜 사람 아니다. 아 게을만데 진짜. 슬슬 빡세집니다. 아 사람아. 와. 와. 와 냉기 법사. 우린 갈게 타요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우린 갈게. 해봐 우린 해봐. 2번만 버티면 된다. 체력이 많아가지고 버틸 수 있거든? 아니 경민 오빠 대기 빽빽한데 타이어는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대기 법사 해줘야 돼! 이거 근데 잡을 거 같은데? 경민이 클리어 할 거 같은데? 아, 경민이 또 클리어 했어. 오. 그리고 있어요. 있어요. 와 늑대 개쎄. 오. 죽어 이경민! 이경민 필살기 안 쓰고 버티나요? 안 되죠, 안 되죠. 필살기 안 쓰고 버티나요? 필살기 안 쓰고 버티나요? 아, 아. 그렇지. 아 이경민. 공방이보다 내가 낫다. 아, 제 진심 모드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와 근데 타요가 진짜 치사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혼자 짐승이라고 견제 안 받을 거 저 미리 저 설계한 거야. 설계한 아니. 거야, 미리 세팅을 만드는 거야? 누가 무도하겠다니까 게임을? 와 그래 설마 있을지 이렇게 어디서? 야 꼬이지만 안 해야겠다. 뽑아야 돼 이거. 야 무조건 타요 견제해야 돼. 전 견제해야 돼? 나는 견제하려다가 망합니다. 난 견제 들어간다. 아! 와 오케이 난 견제. 이경민 오케이 난 견제 들어갔다. 이경민 어설프게 이득 노리려다가 돈 나가죠 지금? 아 나 솔직히 아니가 너무 든든하다. 꼬집만 안 하면 되니까 일단. 오 야야 잠깐만 속도가 벌써. 와 근태 선생님. 아 근태 형님. 아니 이거 돈 어어? 아 뭐야 이거 별론데? 아 근데 왜 자꾸 이런 게 나오지?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너는 씨 어쩔 수가 없네. 와! 와! 나 알고 있었지 이경민. 난 알고 있었어 이경민. 야 이 말이 너 뭔데? 이 말이 너 뭔데? 말이 말이 저게 16원에 돼요? 아니 클태명님이 진짜 초비상인데? 지금? 아니야 여유 있어. 버스트 불길 가라! 제발 아 얘들아 근데 진짜 제발. 아 나 진짜. 아니 냉기 몸사 먹어도 그렇다. 아니 이거 누구 댁에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 어쩔 수가 없어. 돈이 없어. 맛있다. 와 저걸 14원 주고 사네. 와 저걸 돈 주고 사는구나. 어 근데 나 아까 30원 들고 죽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째면 안 될 것 같아. 와 나 여기서 죽나 설마? 아 나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됐다. 죽어! 제발! 죽어! 와 이만희! 이만희 진짜 살벌해도 살벌해! 이만희 진짜 벌레다. 이만희 고맙다. 내가 따라갈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근데 나도 진짜 대기 너무 쓰레기 같아. 예? 예? 아니 나도
아니 이거 타이어야 근데 뭐 사기 맵 한 거 아니야? 방장이라서? 무리하게 모으셔 좀 깔끔하게 모아가고 있고요. 이제 눈치 싸움 하겠죠. 근데 또 먹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싸게 하기엔 좀 아깝고 타이어 조금 급했다. 약간 조금 실망했어 방금. 그래서 타이어 선수가 같이 급했네. 그리고 저 도둑지가 돈을 땡겨오는 뭐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치명타 터지면은 10% 확률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이어 선수가 이게 일종의 투자란 거지.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말 안 되네.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네. 우리 허접들을 상대로. 예? 이경민이 내가 볼 때 좀 할 만한 것처럼 보여도 승자는 또 타요일 것 같아 나는. 아 아니죠. 냉기 법사만 있으면 되는데 냉기 법사를 이만희가 들고 가갖고. 일단 이경민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이경민 간당간당해요. 들어갑니다. 이경민 쪽으로 들어가요. 막 부딪힙니다. 몸통 받치기. 잠깐만 나도 흐른다. 이거 타요 약간 억지 긴장감 조성 같기도 하고 이제 타요 넉넉합니다. 하죠. 이거 무조건 사야죠.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도 근데. 나빠? 아니야. 아니야. 멧돼지 중학생 너무 빨라가지고. 얘네 좀 빠른데요. 이거 이경민 이번에 위기 같습니다. 아닌가요? 클리어 하나요? 완전 위기죠. 몸통 파. 그래도. 오. 잠깐만. 미안하지만 나는 집사는 필요 없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8원 걸 것 같더라. 말려 죽여줄게. 아니 타요 선수 이거 구원 배팅해서 그냥 확실히 먹는 게 낫지 않았나요? 바로 일부러 그 돈 소모시키려고 돈을 똑같이 했습니다. 타요 그게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모여 있는 거. 그렇지.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근데 냉기 보석 떴으면 이겼는데. 와. 자, 가봅시다. 이번 판도 내 목표는 3등이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싸? 도둑질을 또 뽑아버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드릴게요. 1등 선언. 나 지금 이 판 안정감 있다. 퍼스트 클리어. 이거 너무 욕심냈다. 이거 뒤로 많이 때리려다가. 성기사 뭐해? 왜 다들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7원 걸었습니다. 7원 10원 아싸 딱 2등. 야 다들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 높아지는데. 이번 판에 돈을 못 벌어오네. 아니 이 페이지 때 이거 누구 덱에 넣어놓은 거야 이거 도대체? 풀이 전사 이만이 너지?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어쩔 수가 없다. 이걸 13원? 누가 이렇게 빨라? 필살기 썼지. 교수님 좋았습니다. 수습생 이거 누구 거야? 나한텐 없는데. 이경민이죠 뭐. 저 이만이 개트롤이다. 아니 쟤 또 나 견제하네 진짜. 아니 견제가 아니라 나도 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7원 진짜 씨. 네가 사람이냐?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드디어 이런 패스 오네. 2원. 같이 살아. 이러면 공동 3등 우리. 그러면 꼴도 없는 거다. 오케이. 쾌태님이 먼저 죽었다고요? 이거 먼저 죽은 사람이 4등이에요. 진짜 못하신다. 근데 왜 이렇게 나 못하지 진짜. 진짜 깨달았다 이 게임의 그거 포인트. 나이스. 왜 나이스지? 아니 이러면 안 좋은데? 근데 이거 좀 빡센데? 야 이만희 어차피 너 어차피 지니까 나대지 말고 빨리 죽어라. 왜요? 가락 한번 해볼게 그래도. 어차피 이만희는 쟨 희망이 없어 안돼. 이만희는 타요 못 이겨. 내 기적 한번 써봐 진짜로?
이만이 할 수 있다니. 아! 괜찮아, 2등했어. 실력 게임이네요, 개인적으로. 아, 재밌었다. 근데 이게 그 저는 베타 유저였어가지고 베타 때도 그 플레이를 해봤어가지고 그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때 야수가 좀 좋은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디펜스 더비 이렇게 BJ들이랑도 해봤는데 이게 또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친선 모드 또 보니까 여러분들 또 친구들이랑 또 디펜스 더비 또 해보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그 디펜스 더비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제가 준비한 디펜스 더비 방송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이고 지금